네, HB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 종목이요, 외국인이 5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. 또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신탁 쪽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나 매수세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메이저 수급이 붙고 있는 이 종목 바로 HB 테크놀로지가 밀리에서제의 또 최대 주주기도 하죠. 그렇다면 이렇게 메이저의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이 현상들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?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B 테크놀로지란 종목을 또 샅샅이 파헤쳐 봐야 할 텐데요. 네.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방향성이 없잖아요. 우리 시장으로만 네. 본다면 지수적으로 네. 봤을 때요. 그런데 이렇게 종목마다 쏠림 현상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. 뭐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OLED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의 모습, 좀 강한 모습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OLED 섹터들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. 최근 이제 5거래일 정도죠. 5거래일 정도 투신하고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고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밀리의 서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밀리의 서재도 밀리의 서재지만은, 제가 조금 이제 이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그 텍스트 관련해서도 뭐 NFT로 좀 움직일 수 있다. 뭐 그렇게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봤을 때 이제 OLED 플러스 이제 NFT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, 도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이제 그 찍고 반등 나오는 중이라서, 수급적으로 또는 재무적으로도, 현재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이 좀 밝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원래 그 대형 패널 지금 QLED죠? QLED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대형 OLED들이 뭐 천만 대 이상 양산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동안은 좀 그 대부분 NFT나 이런 그 게임주에 좀 소외됐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OLED 섹터였는데, 반도체 섹터들은 좀 일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,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따라오는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있는데, OLED 관련주 중에서도 뭐 급등한 종목도 있겠지만은, 좀 편안하게 좀 그 보실 수 있는 HB 테크놀로지가 바닥권 탈출했고, 이제 저항대,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 모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, 그리고 반등 나오고.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20선이 이렇게 살짝 돌아나가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확인, 그러니까 지지 확인 들어오게 되는데, 그러니까 지지 확인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, 동사 역시도 뭐 충분한,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, 혹시 뭐 보유하셨거나 또는 뭐 신규로 좀 보실 분들도, 동사 HB 테크놀로지 성장성까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뭐 5거래일째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고요. 오늘 뭐 약간 강보합권이기는 합니다만, 어제도 3%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종가 마감을 했었습니다. 오늘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세 역시나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,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LCD에서 OLED로 이제 네. 전환되는 이런 기조 속에서 삼성전자도 퀄텀단 이 OLED에 대한 네. 양산을 시작했다.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. 네. 반도체 쪽에 어찌 됐든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상황들로 네. 보시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HB 테크놀로지 종목도 함께 보셨는데, 이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력을 좀 보여준 만큼 사실 다시 한번, 물론 주가가 그 이전보다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.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전에 이제 그 2,500원대 현재 저항 라인에 부닥치고 예. 있는데, 예, 보통 이제 한 2개월 정도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었죠. 이렇게 옆으로.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의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, 동사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 요 그 가장 이 바로 앞에 저항대죠. 그러니까 지지받았던 자리들. 예. 그러니까 계속 저항받았고 지지받았고 지지받았고 이제 그 자리가 깨졌었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저항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뭐 다이렉트로 이제 그 3,000원 선언까지 간다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V자의 반등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눌렸다가 뭐 1차적으로 뭐 3,000원, 뭐 2차적으로 뭐 직전 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흐름
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더 유효할 네. 수도 있겠네요. 자, 어쨌든 전고점까지는 2차적인 목표로 세워주셨고요. 1차적으로는 3,000호까지도 목표가를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.